안녕하세요, 우리 꼬마 아가씨 꼬마 도련님들 사배입니다. 제가 최근에 인스타그램으로 무무를 했어요. 인간 이사배에게 궁금한 점을 써달라고. 근데 저는 저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없으실 거라고 생각해서 사실 Q&A 영상을 진짜 한 번도 찍어본 적이 없는데 엄청 엄청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해주셨어요. 너무 감사하고 놀랬어요. 사랑하고요. 첫 번째로 본명이 뭔가요? 많이 물어보셨는데 활동명이 아니라 본명입니다. 개명을 한 이름이고 개명 전에는 이예지라는 이름이었어요. 좀 안 어울리죠? 이름을 바꾸게 된 계기랑 이사배라고 지은 이유가 있나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름이 좀 저랑 안 어울린다고 생각했어요. 이름이 저에 비해서 좀 약하다? 나는 좀 더 센 이름이 맞을 것 같은데 라고 그냥 막연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변보는 곳에 갔었는데 저를 너무너무 안쓰러워하시면서 진짜 눈물을 훔치실 정도로 이름을 좀 바꾸면 훨씬 나아질 거다 라고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좀 센 발음으로 해라. 비읍, 키읍, 치읍, 티긋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발음이 들어가는 이름을 바꾸라고 조언을 해주셨어요. 작명은 선생님이 안 하시니까 그냥 알아서 멋있는 걸로 지어와라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알아서 지으라는 말에 왠지 확신이 들어서 엄마가 아는 경주의 철학관에 갔습니다. 여러 가지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그 중에 한 이름이 되게 사람 이름 같지 않은 거예요. 되게 생소한 이름인데 자꾸 왠지 운명적으로 내 이름인 것 같고 근데 자꾸 눈이 가는 거예요. 엄마한테도 이 이름 어떻냐고 하니까 이상한데 괜찮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으로 짓게 됐습니다. 선생님한테 이름 이렇게 지었어요 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저한테 약간 네모 상자가 보이는데? 근데 TV는 아닌데? TV에 나오는 건 아닌데 자꾸 네모 상자 같은 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는 홈쇼핑인가? 전단지 같은 건가? 이제 그랬는데 움직이는데 TV는 아니래요. 저도 유튜브나 라이브에 대해서 전혀 몰랐던 그냥 샵 시절이었어가지고 한참 뒤에 생각해보니까 그게 유튜브였던 것 같은 거예요. 선생님이 뭘 보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 이후로도 선생님이 아주 찾는 분들이 많았다. 샵에서 그런 소문이 나면 다 가거든요. 혈액형이랑 MBTI 물어보셨는데 혈액형은 AB형이고요. MBTI는 ENFJ-A입니다. 한 번밖에 안 해봐서 새로 하면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키가 몇인가요? 몸무게도요? 물어보셨는데 제가 162라고 늘 우기지만 늘 솔직하게 161.8이라고 했어요. 근데 요즘 필라테스 하니까 필라테스 하면 키가 더 커진다 그래가지고 좀 기대하고 있고요. 몸무게는 운동을 하면서 근육이 좀 늘어서 그런지 43? 많이 나갈 때 44 이렇게 나가기도 하고요. 인생을 살 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삶의 모토 같은 게 있는지 늘 제가 판단하고 제가 결정하고 저를 믿고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저를 믿는 거 그게 인생을 살 때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취향 이런 거 물어보셨는데요. 해보고 싶은 스타일이나 해보고 싶은 머리 컬러가 있나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제가 세상 모든 색의 머리 해보고 싶고 다양한 스타일을 해보고 싶은데 저희 헤어쌤들이 머리 상한다고 안 해줘요. 제가 예전에는 금발도 했었고 뭐 염색도 했었고 그런데 요즘 계속 비슷한 헤어 컬러를 하는 이유가 손상이 되기 때문에 못하고 있어요. 아쉽지만 그래도 스타일링을 다양하게 하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언니에게 단발 시절도 있었나요? 있다면 보여주세요 라고 하셨는데 재차 말하지만 저는 늘 셀기꾼이었어요. 하두리 시절부터 저는 셀기꾼이었는데 찹 시절 때 단발 제가 좋아하는 사진이에요. 좀 청순해 보이지 않나요? 근데 이때는 눈썹이 왜 이렇게 얇은 거야? 모르겠어. 아유 더워라. 집이 지금 해가 많이 들어와서 더워요 여러분. 그리고 금발 단발 때는 인스타에 있는 걸로 퍼왔어요. 누군지 모르겠죠? 낯설다 너란 사람. 그리고 새로 한 네일 보여주세요 라고 하셨어요. 네일 어디서 했는지도 많이 물어보시는데 제가 늘 태그를 해도 물어보시는 꼬마가씨 도련님들이 있어서 이번에 좀 해소를 시켜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늘 유니스텔라에서 네일을 합니다. 요번에는 우리 은경 원장님이 자연 다큐에 빠지셨어요. 그래가지고 도깨구리, 도마뱀 뭐 이런 자연의 신비로움에 빠지셔가지고 요 네일은 사실 도마뱀 눈을 표현하신 거예요.
이게 자석 네일인데 요거를 켜켜이 쌓여서 가운데로 이렇게 해가지고 도마뱀 눈 약간 요렇게 생겼잖아요. 유니스텔라 쌤들 원장님 사랑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향수는? 이라고 해주셨는데 보여주러 갈게요. 여기 좋아하는 향수들 놓고 쓰는데요, 일단 저는 넘버5 너무 좋아해요. 샤넬 향수들을 다 좋아하는데 요 코코도 좋아하고 가브리엘도 너무 좋아요. 이게 분위기가 다 달라가지고 그냥 기분에 따라서 뿌리는 걸 좋아하는데 요거 말고도 리브르도 좋아하고요. 그리고 제가 아껴놓는다고 뒤에다 놨는데 우리 타이거 JK님 필굿 뮤직 팀에서 저 생일 선물로 저한테 어울린다고 이 구찌 향수를 선물해 주셨어요.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아껴 쓰려고 저 구석에다가 놓고 조심히 조심히 뿌리고 있어요. 좀 대중적인 향수를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 바이레도도 벌써 많이 썼다. 바이레도 요것도 데일리로 잘 쓰고 있어요. 그 다음에 언니는 어떤 스타일의 옷을 좋아해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진짜 사실 어떤 스타일이든 안 입어본, 제가 경험하지 못하는 스타일을 제일 좋아하고요. 러블리한 룩보단 좀 센 거를 기본적으로 좋아하는 것 같아요. 좀 강한 스타일을 선호하는 편이고요. 뭐 노출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굉장히 좋아한다는 건 좀 그런데? 노출을 해요. 과감한 거를 좋아해요. 제일 잘 신는 신발은? 제일 좋아하는 신발은? 늘 물어보셨는데 이것도 보여드려야겠다, 그죠? 다시 가볼까요? 여기 제가 제일 잘 신는 신발들이 밖에 나와 있어요. 여긴 꽉 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제가 요즘에 제일 잘 신는 거는 요 걸어다닐 때 호감 운동화 잘 신고요. 그리고 이 컨버스 너무 예뻐서 진짜 잘 신고 있어요. 또 편하게 신는 거 반수 이거 최고고요. 여러분들 인정하시죠? 그리고 제 최애 신발을 리고엔스 부츠입니다. 제 인스타에서도 아마 많이 나왔을 거예요. 이것처럼 편하고 높고 쉐입이 예쁜 부츠를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이전에는 다 힐이 나와 있었을 건데 다 거의 다 낮은 슈즈라는 게 저도 너무 신기해요.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신발들이 밖에 나와 있습니다. 요 골든구스 이니셜 들어가 있어서 너무 좋아하고요. 요즘 사소한 행복과 요즘 언니의 낙은 물어보셨는데 저는 진짜로 6년 동안 저 여러분들 댓글 보고 반응 보는 게 제일 재밌고 저의 행복이자 낙입니다. 그거 이상 재밌는 게 없어요. 자기 전에 가장 마지막으로 하는 일은? 그리고 자기 전에 무슨 생각하는지 궁금하다고 해주셨는데 저는 립밤, 립 마스크 바르고 알람 맞추는 게 늘 똑같은 마지막 패턴이고요. 그거 말고는 막 저는 막 생각한다거나 떠올린다거나 이러는 일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오늘 재밌었지, 내일은 뭐 해야지, 내일 생각밖에 안 하는 것 같아요. 핸드폰 배경화면이랑 잠금화면은 뭔가요? 뭐겠어요, 여러분? 접니다. 어, 뭐야, 머리 스타일 비슷한데? 거의 제 사진이에요. 근데 가끔씩 너무 예쁜 스타일링이나 그런 게 있으면 핸드폰 잠금화면에 담아놓기도 합니다. 언니의 밝은 에너지는 어디에서 나오는 건가요? 언니의 힘의 원천이 궁금해요 라고 해주셨는데 저는 솔직히 제 스스로 막 너무 행복하고 마냥 밝다고 생각하진 않는데 좋은 에너지를 주고 싶은 마음은 늘 크고 늘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해주고 싶고 사실 힘의 원천은 밝은 에너지랑은 관련이 없는 것 같아요. 뭔가 힘든 일, 막 억울하고 서러운 일이 생겼어. 그러면 내가 이 일을 다시는 겪지 않기 위해서 내가 더 열심히 해야겠다. 깡으로 버텨라가 제가 괜히 한 게임 아이디를 깡으로 버텨라로 지은 게 아닙니다. 그리고 자신감이 떨어질 때는 어떻게 하시나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자신감이 떨어졌다. 그러면 겸손하라는 뜻이구나. 더 열심히 해야겠다. 하면서 그냥 그 쭈글쭈글한 마음을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인간관계와 연애 많이 궁금하시죠? 남자친구 있나요? 있죠. 찾고 있죠. 늘 찾고 있어요. 근데 진짜 여러분 제가 너무 오래돼서 뭐 뽀뽀하는 방법도 모르겠고 진짜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입이 먼저 나가야 되는 건지 눈을 감고 들어가야 되는 건지 각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언니의 이상형 자세하게 진짜 미친 듯이 궁금해요 라고 하셨어요. 자세하게 라고 하셨죠. 자세하게. 일단 외모는 제가 좀 작은 편이라서 그런지 저의 남자는 좀 덩치가 있었으면 좀 크신 분이었으면 좋겠고요. 손도 좀 크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는 머리가 좀 긴 남자한테 끌리는 편인데 제가 그래서 토르 첫 영화 때 제가 한식 얘기를 반했던 거거든요. 근데 막 이렇게 긴 거 말고 약간 어깨에서 이렇게 찬찬한 머리 정도 되다 쇄골 밑으로 내려가면 너무 단발 이런 느낌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는 약간 그 스타일도 좋아요. 대머리 스타일도 좋아하고 근데 눈은 너무 불미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웃을 때 예쁜 사람 좋은데 웃을 때 눈이 한 12개 RM이 이렇게 반 정도 8개 나왔으면 좋겠고요. 입동물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웃을 때 귀여운데 또 안 웃으면 퍽했으면 좋겠고요. 내 성격은 귀엽고 다정했으면 좋겠고 막 허세 이런 거 저처럼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연락을 너무 자주 안 했으면 좋겠긴 한데 아침이나 정도는 재밌는 사람은 매일 했으면 좋겠고 재밌는 사람은 좋고 요리 되게 중요한데 저는 요리 잘하는 사람을 꼭 만나고 싶어요. 요리 잘하는 것도 좋겠고요. 그리고 운동 같이 하는 친구 같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술을 조금 마실 줄 알았으면 좋겠는데 주사 제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편식 안 했으면 좋겠고요. 입맛이 좀 비슷하면 좋겠어요. 혹시 막 생선과 탈탈 소스 이런 거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건강 잘 챙기는 사람이 너무 좋겠고요. 근데 너무 맹기산 사람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저만 맹기산 살이었으면 좋겠는데 절대 막 너무 시작한 사람이 아니었으면 좋겠고 본인을 사랑하는 사람이면 좋겠어요. 언니 결혼에 대한 생각은요? 비혼주의신가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저는 단정 짓지는 않는데요. 저는 그래도 혼자 있는 것도 저 나쁘지 않아요. 늘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행복한 결혼 생활 하시는 분들 보면 너무너무 부럽고 그래요. 현이 언니랑 이순이 형부 보면 진짜 너무 부럽고 그랬어요. 이제 메이크업과 메이크업 아티스트 관련해서 여러분들 많이 질문을 해주셨는데 가끔 메이크업하기 귀찮을 때가 있으세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메이크업하기가 귀찮았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무를 하면서부터 새벽 2시 이런 시간에도 늘 메이크업을 하고 나가서 저랑 같이 근무하신 분들은 한 번도 제 맨 얼굴을 본 적이 없어요. 이제 만천하에 오픈이 됐지만 그럴 정도로 저는 메이크업이 귀찮았던 적은 없고 제가 피부가 예민하기 때문에 공식적인 스케줄이 없으면 최대한 안 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근데 피부가 괜찮았다면 저는 늘 상시 메이크업을 했을 것 같아요. 제일 처음 썼던 화장품 기억나세요?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제가 뭔가 특별한 날에 엄마가 스모키를 하셨더라고요. 제 얼굴에. 그래서 옛날 사진 보면 가끔씩 스모키가 나와요. 제 유치원 생일잔치 날이 풀메를 했었던 첫날인 것 같고 제 처음 화장품이라면 초등학교 때 클린앤클리어 썼던 게 제 첫 화장품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좀 갖고 왔는데 유치원 생일날 화장하니까 되게 자신감 있어 보이죠? 제가 다른 사진도 하나 발견해서 찍어왔는데 이거는 엄마 스모키가 좀 너무 진했던 것 같아. 이거는 좀 너무 심했던 것 같은데 마음에 들어. 그리고 언니 메이크업을 또 해주시면 안 될까요? 공부하느라 화장 한 번도 안 해봤는데 화장법 너무 궁금해요 라고 해주셨는데 우리 구독자 메이크오버 프로젝트 꼬마랑은 계속됩니다. 이번에 첫 번째 나미님과 두 번째 시윤님까지 진행을 해봤는데요. 이제 1월에도 여러분들한테 신청 링크를 열어서 여러분들 참여하실 수 있게 오픈을 할 예정이니까 많은 관심품 만관부 해주시고요. 메이크업 아티스트를 결심하게 된 계기부터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설명을 해달라고 하셨어요. 사실 막 엄청 뚜렷한 계기가 없었던 것 같고 기억은 잘 안 나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꾸미는 거를 늘 좋아했던 것 같고 엄마랑 쇼핑 다니는 거를 굉장히 좋아해서 제가 엄마한테 쓴 편지의 대부분이 옷 얘기더라고요. 엄마 계속 엄마 옷 사시라 해도 계속 제 옷만 사주시니 정말로 고맙습니다. 또 아침엔 옷이 내 마음에 안 들면 입이 뚝 나오니 그땐 버릇 고칠게요. 그리고 엄마 아줌마가 좋은 물건 가지고 있을 때 항상 부럽다고 하시죠? 그땐 제가 맨날 제가 크면 사준다고 했잖아요. 그러니 제발 부럽다고 하시지 마세요. 그래서 엄마가 이거를 보고 좀 웃긴 편지인데도 우시더라고요. 제가 커서 다 사주니까 엄마가 이게 너무 마음이 그러셨나 봐요. 엄마가 매일 좀 다른 스타일의 메이크업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빠가 예술하시는 서예가이시기 때문에 아빠의 영향도 받은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미술에 관심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제가 미술로 진학을 할 형편이 안 됐고 평범한 학창시절을 보냈고 아빠가 예술가시니까 나는 예술은 하고 싶은데 돈을 벌어야겠다 라고 생각해서 그냥 막연하게 상업적인 예술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림을 보통 얼굴의 그림이나 캐릭터 이런 그림을 많이 그리고 했어서 분장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알게 된 거예요. 얼굴에 그림을 그리는 직업이 분장사라는 직업이 있다고 해서 20살 막바지쯤에 이제 아카데미 들어가서 메이크업을 배우게 됐어요.
저의 경우는 아카데미에서 먼저 배웠고 제가 다녔던 아카데미에서 시간 강사로 일을 하면서 메이크업 일을 하면서 다른 쪽 강의도 다니면서 이제 프리랜서 개념으로 일을 하면서 대학을 다녔어요. 아카데미에서 제가 처음 배울 때 사실 늦은 나이에 속했어요. 대부분이 중학생인 친구들, 고등학생인 친구들이 제일 많았기 때문에 전 좀 늦은 나이이긴 했는데 제가 겪어본 경험으로는 너무 어린 나이에는 시작하지 않는 것을 더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예술이기 때문에 계속 테크닉만 연습한다고 잘하고 뛰어난 거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메이크업 일이 기술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상호작용으로 누군가와 얘기해야 되고 어떤 프로젝트에 같이 참여해야 되고 다양한 일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기본적인 학창 시절은 보내고 학업은 기본적으로 하시는 거를 더 추천을 하는 편이고요. 첫 면접장 아 너무 흑역사야. 잠깐만, 제가 MBC 방송국에서 샵으로 첫 면접을 보러 갈 때였어요. 근데 저는 샵이 더 프리한 곳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한껏 꾸미고 갔죠. 나의 메이크업, 나의 룩, 나의 스타일을 보여줘야지. 그러고는 화이트 펄을 입고 게다가 숏 자켓이었어요. 숏 펄을 입고 이제 면접을 보러 간 거죠. 저는 당연히 스타일이 좋다 하면서 이제 채용이 될 줄 알고 이제 갔는데 너무 싸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지 씨처럼 너무 튀는 사람 좋아하지 않아요. 메이크업을 하고 싶어서 온 게 맞냐? 저는 메이크업이 하고 싶어서 온 게 맞고요. 너무너무 하고 싶습니다. 제가 내일 스타일을 바꿔서 다시 올게요 하고는 다음 날에 부원장님, 원장님이 또 면접을 같이 봐주셔가지고 그땐 좀 단정하게 입고 가서 두 번 면접을 보고 들어간 썰이 있습니다. 근데 죄송한데 제가 한겨울에 쇼퍼를 입었는데 호피 헤어밴드를 죄송해요. 그때 부원장님 인스타에 댓글로 달아주시고 응원 댓글 달아주시고 계신 너무 부끄럽고 아니 저는 이런 예술적인 직업을 하는 일이니까 저는 이제 화려하게 입고 가려고 했었던 거죠. 근데 어느 곳에서도 이제 너무 볼썽사 나오면 안 된다라는 교훈을 얻었죠. 그 다음에 많은 사람에게 갑자기 그 다음 질문 이상하네.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는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되는 비결은 뭐라고 생각해? 아 제가 방금 너무 흑역사를 얘기해가지고 부끄럽지만 저는 많은 분들을 위한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어서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기본적인 메이크업 하는 방법부터 알려드리고 매일매일 할 수 있는 메이크업 튜토리얼도 보여드리고 가끔 재밌는 거 놀랄만한 거 이런 것들 보여줘서 많은 분들이 처음 메이크업 할 때 어려웠는데 제가 잘 알려줘서 고맙다라는 의견을 많이 보내주시면서 사랑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방금 화이트 펄랑 그 호피 무늬 헤어밴드 얘기를 했는데도 절 사랑해주실 건가요? 후회합니다. 와 나는 진짜 옛날에 나 만나고 싶지 않아. 내가 왜 그랬는지 진짜 이해 못하겠어. 그리고 이제 마무리로 2022년의 목표와 버킷리스트를 물어봐 주셨는데 내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막 공개하고 싶은 큰 프로젝트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빨리 공개를 하고 싶은데 얘기할 수 있을 때 바로 얘기할게요. 너무너무 두근거리고 여러분들이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고 상황이 좀 좋아지면 어드벤처 너무 하고 싶습니다. 우리 꼬마아가씨 도련님들 너무 보고 싶어요. 제가 여러분들 만나는 그 행복감으로 살고 있는데 2년 동안 여러분들을 못 만나니까 진짜 너무 힘들어요. 솔직히 그래서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마지막 이제 질문이에요. 진짜 길었죠? 앞으로 어떤 걸 하고 싶은지 더 배워보고 싶은 게 있는지 인간 이사배의 꿈은 무엇인가요? 라고 물어봐 주셨는데 저는 진짜 앞으로도 여러분들이랑 추억 많이 많이 쌓으면서 살고 싶어요. 그리고 뭐 새로운 경험과 새로운 배움도 너무 좋지만 이 일에 제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집중하고 뭔가 일을 그만하게 됐을 때 여러 가지 경험이나 배워보고 싶은 게 있다면 해보고 싶고 지금은 여러분들이랑 많은 얘기 나누고 많이 보여드리고 추억 쌓는 게 제 꿈이고요. 그냥 여러분의 이사배로 살다가 죽고 싶습니다. 아이고 저의 솔직한 마음이에요. 여러분의 이사배로 살다 가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물어봐 주셨던 여러 가지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해봤는데 처음 해보는 거라 잘했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또 한 해가 지나가는 연말이 됐는데 여러분들 따뜻한 행복한 연말 보내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싶어서 소박한 선물을 준비했어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랑 만난 지 6년이 됐잖아요. 6주년을 기념해서 6주년 파리를 하고 싶지만 소소하게 여러분들 연말에 따뜻한 커피랑 케이크 드시라고 기프티콘을 6주년이니까 600분의 우리 꼬마가씨 도련님들에게 선물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 아래 링크로 그냥 아무 말이나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이디 꼭 적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들이 자주 오시는지 사실 저는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께 먼저 선물을 해드리고 싶어서 여러분들 아이디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알 수 있게 우리 샵에샵 다 이렇게 오세요. 오늘도 유튜브 구독구독미 해주시고 인스타 팔로팔로미 땀따봉미 댓글댓글미도 해주세요. 여러분 사랑해요. 안녕. 행복한 연말 보내요.